부딪혔어요. 볼단했습니다. 전우나 중앙 쪽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몸으로 막아냈어요. 문민아 박산 쪽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로 올려줬어요. 직접 슈팅으로 합니다. 자,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가 봤던 서진주. 서예진 찍어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 세컨볼 추여주 그대로 슈팅 빗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각도 좁히면서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앞서서 충돌 장면이었는데요. 연결 문미라 다시 내줬습니다. 땅볼 크로스 김현주 뒤로 밟아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완벽한 슈퍼세이브 붙여줍니다. 권한을 공 따냈어요. 권한을 접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자, 두 명이 에어쌌고요. 김민진 오른발 슈팅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골키퍼 주여주 주여주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권혜미 선수가 공을 잡으러 나온 과정에서 주여주 선수가 공을 선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경합 과정에서 권혜미 선수 그리고 전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후반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사나 보은 상무 그리고 화천캐스포가 전승을 거뒀다고 하면 다시 그 플레이오프 싸움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고요. 올려줍니다. 안쪽인데요.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빠르게 트레이너가 좀 투입이 돼야겠는데요. 앞쪽으로 찾았고요. 자, 헤딩이 잘 떨어졌습니다. 이정민 오른쪽 측면에서 벗겨내면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 동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습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인데요. 슈팅 발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골대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송재은이 왼쪽 열어줬습니다. 전방 패스 연결 문미라 올려줬는데요. 반대편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빗맞았습니다. 자, 김두리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중앙쪽 연결 안상미 오른발 슈팅. 자, 오른발 슈팅은 전환을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권한을 앞쪽으로 발이 빠른 최다경에게 연결됐습니다. 최다경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덤프 크로스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주여주 자, 공 빼앗깁니다. 오, 지금은 밀었다는 판정인데요. 자, 추여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 싸움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재밌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승점 3점을 챙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김지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